휴대폰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? 네, 결정적으로 이게 좀 심해지게 된 계기가 인천에서 아산으로 이제 그렇게 가면서 너무 마음적으로 허전한 거예요. 그게 가족들이 같이 있긴 없고. 있는데 이제 친구들과도 다 떨어지고 제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거든요. 혼자 밥 먹는 것도 싫어해요, 제가. 또 장모님이 또 같이 사시다 보니까 눈치 보이는 것도 있죠.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그러니까 집 처갓댁 쪽으로 처갓집 그렇죠. 쪽으로 간 거예요. 네, 저희 집은 아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하고부터 좀 눈을 많이 돌리지 않게 됐나. 그게 네. 굳이 계기를 따져본다면 그 이유라는 거죠. 솔직히 장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. 그죠. 지금 가게 건물이 저희 엄마 건물이세요. 아산으로 이제 잠깐 몇 년 동안 고생만 하자 해서 내려온 건데 임대료라도 아끼자. 네, 네, 네. 빨리 돈 벌어서 저희 가정도 꾸리고 이제 아기도 있으니까 돈 좀 벌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자꾸 쓰니까 그 좀 자제 좀 해줘. 본인은 좀 남편은 저 스마트폰 막 사고 신상 사고 그러는데 본인은 꾸밀 거 안 꾸미고 살 거 안 사고 그죠? 저 아무래도 저보다는 아기보다는 뭐 남편 이렇게 되더라고요.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.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뭐.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. 이제 남편이 어느 날은 너무 이제 힘드니까 저한테 가게 그만하고 인천 가자. 그랬었어요. 근데 솔직히 지금, 철없는 소리잖아요. 그렇죠. 뭐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인천 가서 뭐 할 건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들. 인천 가서 뭐 하려고? 뭐 하려고?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렇죠.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가장이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. 무슨 일을 해서든지. 계획이 있으신지. 아, 인천은 안 외로우니까. 그렇죠. 핸드폰 덜 보겠죠. 덜 외로우니까. 그러면은 경제적인 거는 아니구나. 남편님 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외로워서 핸드폰을 보신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부인분은 더 외로우세요. 그러니까 막. 같이 있다라는 느낌이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난 뭔가 이렇게 네. 생각이 들죠. 난 여기 왜 같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렇게 깊게 생각하는지는 예 오늘 얘기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. 약간 미안해진 마음이 많이 생기나요? 예 좀 예 미안한 마음이 좀 있네요. 근데 사실 여자들은 되게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지. 혹시 내 친구들이 내 남편 갖고 뭐라 뭐라고 할까봐 절대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오히려 친정 가서도 혹시 내가 속상하거나 울면 우리 부모가 내 남편 욕하는 걸 듣기 싫으니까 말을 더 못해요. 그래서 더 외로워지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라도 내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할 걸 다 각오할 정도로 급박한 거예요. 맞아요. 치고 힘들고 돈가스 튀기고 애 보고 막 그런데 남편이 아 오늘 고생했어 여보 어? 야 고맙다 뭐 이러면서 요 마디 사실 그 행복감에 사실 피로가 싹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걸 못했으니까 에너지 충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. 네네.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게 애가거든요. 나시는 말을 잘해서 아내가 전기한 아내가 오늘 얘기 다 하니까 지금 남편도 조용히 들어주고 여러분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마음이거든요 네. 지금 제가 했던 그 얘기. 그러니까 지금 별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.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하세요. 남편한테 바라고 싶은 눈물을 좀 예, 닦으시고 우리 안녕하세요가 좋은 게 그거래. 서로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대요. 집에서 둘만 있으면 막 싸움하고 시끄러워 너 맨날 그래 막 이러는데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된대. 사람들이 보고 예. 있으니까. 보고 듣고 귀가 몇 개야 지금. 긴 시간 들은 건 처음이죠. 끝까지 들은 거. 감사해요.